가볼게요. 시작하자마자 여기 인도가 없고 상당히 위험해 보여요. 여기 갈 때 조심해야겠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오, 물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랑 완전 반대 날씨예요. 어제는 비바람이 엄청 심해서 비행기 결항도 되고 그랬는데 오늘 다행히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와, 약천사에 왔어요. 다음 주면은 부처님 오시는 날이어가지고 여기 잘 꾸며놨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현치고 여기를 쭉 따라서 한번 가볼게요. 와, 오늘 어린이가 진짜 많아요. 오늘 어린이 부처님 그리기 대회가 있는 날이네. 오, 바다가 보이고 있어요, 점점. 요트도 떴어요. 저기 보시면 요트도 떴네요. 와, 이제 슬슬 여름 시즌이 돼가고 있는 걸 볼게요. 저기 말도 있어요. 어, 잠자리게요. 진짜 여름이다. 네, 포포포에 왔어요. 여기서 제주 제트포트도 운영하는데 진짜 재밌어요. 거기서 타면은 이게 주상절리 근처에서 막 제트포트가 엄청 빨리 달리면서 스릴 넘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웰컴 제포포그. 주상절리 근처를 지나가게 돼요. 온 김에 한번 들려서 영상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주상절리는 도민은 무료 입장이라서 편안하게 방문할 수가 있어요. 전망대 입구에서 한번 영상에 담아볼게요.
쪽도. 이거 나무젓가락으로 쓰면 안 된대요. 저 어릴 때 아빠가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 나뭇가지나 부러뜨려가지고 소풍 때 젓가락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독 있는 나무가 있다고 했었는데, 아 이건가 봐요. 알고 있는데, 편백나무는 잎이 이렇게 평평하게 나고, 측백나무는 옆으로 이렇게 서서 난다고 했었어요. 산책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람도 별로 없고, 길도 예쁘고. 와, 낚시도예요. 뭔가 잡히긴 잡히나 보다. 예래공원을 나올 때쯤 되니까 15km 됐는데요. 지금 시간이 3시 15분. 되게 빨리 끝나는 느낌이 있어요. 버즘 8코스 다 끝나가는데요. 제가 워낙 노형에만 꼭 박혀있고 서귀포 올 일이 거의 없는데 올레길 걸으면서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녀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주 토박이 분들이 오히려 올레길 잘 안 걸으시는데 한번 마음 잡고